오신 개미 투자자분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개미 찾아 3만리, 놀림목은 내 친구 시즌 3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오늘 시장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개별주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한 종목에서는 찬바람이, 다른 종목에서는 훈풍이 불었던 하루였는데요. 코스닥은 8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점점 더 대응하기 버거워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놀림목은 내 친구와 함께 보시죠. 이 시장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종목 중에 수익을 주는 종목은 언제나 놀림목에서 온다. 매수 타점은 쉽게, 수익은 극대화 전략으로 가는 놀림목 매매법. 오늘도 최강 콤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천하장사쌤과 주디슨 멘토님과 함께 열어보는 놀림목은 내 친구 시즌 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놀림목은 내 친구 시즌 3. 저는 주디슨입니다. 저는 주식 천하장사입니다. 놀림목은 내 친구. 자, 천하장사님, 전일 네. 방송에서 저희가 네. 붉은 기둥 검색기와 또 유레카 검색기 드렸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네. 놀림목 매매에 대해서 이제 그 시청자 소통방을 통해서 네. 조금 더 깊숙하게 좀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오늘 어땠나요? 좀 많이 좀 가르쳐 드리셨나요? 네, 오늘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제 아침에 장중 이제 시황을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고요. 또 장중에 저희 이제 붉은 기둔 검색기에서 나온 추세 전환이죠. 추세 돌파죠. 네. 추세 돌파된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떤 종목이 지금 추출돼 있고 이 종목은 지금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를 소통을 하면서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이제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과 지금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루 네. 만에 조금 턱선이 날카로워지신 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런 추세도라면은. 네. 어쨌든 여름 휴가는 못 가는 거예요? 네. 천하장사님?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여름 휴가는 방송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 휴가는, 올해 여름 휴가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계획으로 제가 여름 휴가를 반납했죠. 예. 네. 수준이 되게 시원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PD님한테, 네. 그러면 7월, 8월은 저희가 방송에 집중하겠다. 네. 여름 휴가 반납하겠다. 네. 그럼 9월 달에는 어떻게 가는 거냐. 근데 좀 반응이 좋아서 9월, 10월도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또 채팅방에 계신 분이 좀 유익한 방송이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좀 편성을 네. 좀 늘렸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여름에 시작해서 잘하면 겨울까지도 할 수 있다. 겨울까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시즌 3 가고 네. 또 PD님께서 뭐 한 달 정도는 좀 쉬셨다가 뭐 이렇게 네.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추세대로라면 시즌 3, 4를 바로 이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기분 좋으면서. 네. 살짝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네. 어쨌든 이거 하는 김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네. 방송 오늘이 4회차인데 지난주에 네.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네.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또 네.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늘도 한번 눌림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그 천하장사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네.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추세 우상향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장 상황 한번 좀 짚어보고 네. 그리고 계속 공부 한번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금 차트의 위치는 뭔가 이제 앞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기엔 다소 좀 부담되는 자리고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락을 기회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을 가져셔야 된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요건이 하나도 나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인데 코스닥은 뚫었어요. 네, 코스닥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지금 코스피는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가 같이 올라가지만 다우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키 맞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엇갈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죠. 그렇죠.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 어쨌든 지금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키 맞추는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형태, 지금 지수 상황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실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시장 상황을 지금 천하장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럴 때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사실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종목들이 네. 가는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순환매하면서 안 올라갔던 것들도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키 맞추기로.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오히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고점에서 사는 겁니다. 잘 가는 종목을 잘못 사게 되면 네.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 갔던 종목은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위에서 사서 떨어져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 다시 올라가는 거 잡고 이러면 계속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매매들을 조금 주의하시면서 네. 지금은 조금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그쵸, 그리고 네. 확실한 눌림목 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잘 매수하면 충분히 전체적인 시장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제 이제 눌림목 그 검색기, 붉은 기둥 검색기와 유레카 검색기 드렸는데,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이거 그쵸? 설정을 하시면서 네.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거 잘 설치된 거 맞나요? 이런 질문도 많으시고, 오늘 방송을 보면서 저희가 이 세 가지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설치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쵸? 근데 네. 한번 해보고, 아, 이거 좀 어려운데, 그러고 안 하면, 네.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길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저희한테 물어보시면서, 어떻게든 설치하셔서, 꼭 이걸 가지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은 또 굉장히 또 이제 쉽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는, 네. 저희는 정말 쉽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키높이를 네. 좀 맞아, 낮춰가지고, 맞아. 네. 그쵸. 정말 지금 초보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기계, 네. 뭐 검색식, 설치 이런 시스템 이런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저희한테 그 노란톡방으로 물어보시면 그쵸. 저희가 하나씩 차분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어차피 나와 있는 이유가 눌림목을 알려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저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붉은 기둥 검색기 추세를 돌파한 검색기거든요. 그렇죠. 예. 예시 종목들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제가 먼저 한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제 그 이제 방송 말미에 이제 주지스니 갑자기 저한테 물어봤었죠. 아,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는지 지금 타점에 관한 종목이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셨는데 그 종목들을 한번 예시 종목을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MNET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EMNET. 네, EMNET. 자, EMNET 보면은 이미 앞전에서 강하게 붉은 기둥 검색기에 추출이 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붉은 기둥 검색기에 추출이 됩니다. 자, 상승이 나오고 지금 이 상승에는 뭐 여러분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주가가 이격이 좁혀졌을 때. 자, 그러면 어느 구간이냐면은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빨간 색깔과 초록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신호등 추세선인데 자, 신호등 추세선이고요. 그다음에 이 검은 색깔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우리는 어느 구간에서 눌림목 타점을 잡아야 되냐? 자, 바로 요 구간과 요 구간. 이 구간에 주가가 근처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이 선에 거의 와닿았을 때 이때를 눌림목 매수 타점으로 잡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한 번쯤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살짝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보셔서 매수 타점에 가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그 예시 종목을 보기 전에 네.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냐면 눌림목은 내 친구는 눌림목의 매매 관점에서 타점을 잡는 겁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눌림목이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희 매매는 고점 매매가 아니라 오랜 기간 하락한 종목이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급등 이후에
눌렸을 때 이때를 매수 관점으로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하락을 벗어낸 강한 상승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더라. 한 번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끝나는 경우가 없이 눌렸다가 다시 가더라.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저희가 드리는 이 매매 무기가 저희가 지금까지 한 10개, 11개 정도 동영상 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다른 거는 다 모르더라도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자, 눌림목 매매 필수 무기 3선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눌림목을 매매하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추세 전환. 추세 전환을 저희가 확인하는 건 신호등 추세선이고요. 두 번째는 추세 돌파를 확인하는 거는 붉은 기둥 검색기입니다. 네. 오늘 붉은 기둥 검색기에 몇 종목 정도 나왔죠? 자, 지금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봐볼게요. 짧게만 물어볼게요. 예. 네, 잠시만요. 지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시만요. 오늘 같은 경우는 8종목이 포착이 됐네요. 자, 2000여 개 종목 중에서 네. 오늘 추세 돌파가 나온 종목은 8개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제 화면을 보시면 추세 돌파가 나온 게 붉은 기둥 검색기. 그리고 이렇게 돌파 나온 종목이 눌렸을 때 확실한 매수 타점에서 종목이 나오는 게 21선 유력하거든요. 네. 이 매수 타점 검색기는 저희가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21선 눌림목 매매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렸던 유신이라는 차트입니다. 유신.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린 차트인데 첫 번째 기준.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하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아직까지도 첫 번째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거는 신호등 추세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호등 추세선이 뭐냐 하면 이 차트에 보이는 이 녹색 선과 이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이 녹색과 빨간색, 신호등의 녹색 출발, 네. 빨간색은 멈춤. 네. 자, 녹색은 뭐냐 하면 추세가 상향으로 가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야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네. 여기부터 네.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여기는 뭐냐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저희는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목이 오랫동안 하락하다가 갑자기 뭐 10%, 15% 급등을 했습니다. 야, 이제 이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신호등 추세선이 빨간색이면 추세를 돌린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 볼게요.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도 신호등 추세선이 빨간색입니다.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 자,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부분에서 붉은 기둥 검색기가 포착을 하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신호등 추세선이 녹색으로 돌리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자, 거래량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네. 자, 거래량이 실리는 강한 급등. 자, 이런 급등이 나왔을 때. 이 자리가 첫 번째 구간입니다. 어떤 구간이냐면, 신호등 추세선을 추세가 전환됐고, 붉은 기둥 검색기에서 추출됐을 때. 유신이 그래서 지난주에 급등해서 여기서 추출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급등했을 때 바로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시연 앵커. 네. 이게 급등했을 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급등했을 때 들어가면 안 되죠. 저희는 눌림목이니까. 네.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눌렸을 때 들어가는데 유신 보시죠. 네. 저희는 21선 눌림목 매매를 가장 좋아하고 그 밑에 좀 떨어지면 이제 61선 그쵸. 매매를 가는데 유신 오늘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21선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 21선과 이격이 3% 내로 줄어들었을 때 추출하는 검색기가 바로 유레카 검색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 돌파, 매수까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필수 무기는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자리를 만드는 종목들을 좀 보면서 네. 좀 반복학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은 주디슨이 유신이라는 종목을 잘 설명을 했는데 설명 괜찮았어요? 네, 설명 괜찮았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저희가 첫 방송일 때도 이 종목을 처음에 이제 붉은 기둥 검색기에 추출이 돼서 갖고 왔는데 지금 한 2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거거든요. 사실. 기다려야 돼요. 그 네. 자리 올 때까지. 네. 그러니까 눌림목 타점은 지금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급하게 따라잡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 종목 다른 거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신원종합개발이라는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어제 제가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EM넷과 자, 신원 종합개발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에서, 아, 차트를 먼저 한번 길게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주가가 고점에 있진 않죠, 확실히. 주가가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저점 구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신호등 추세선, 아니 신호등 추세선이 아니라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요. 거래량이 동반된 흐름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이게 지금은 살짝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더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면 여기 21선과의 이격과 그다음 밑에 있는 신호등과 60일선 이런 타점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21선과 이격이 굉장히 좁혀졌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린 거고, 자, 이 종목을 한번 말씀드린 거고, 만일에 여기서 종가상으로 크게 이탈을 한다면 밑에까지 눌리면 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고 대응하셔도 좀 좋은 종목이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도 눌림목 타점에 좋은 구간에 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이 3종 세트 저희가 어제 나눠드렸는데 이 검색기 3개를 일단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수연앵커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종목 중에서 관심주를 하나하나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기 통해서 좁혀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추세 완벽하게 돌파한 종목들 필터링해주는 붉은 기둥 검색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선물로 두 분의 멘토님께서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이 설정 영상 10분에서 15분 정도 분량이고요. 여러분도 쉽게 보시면서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검색기를 함께 드립니다. 먼저 이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초록색,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호등 추세선 역시 오늘 올려드리고요. 또 21선 눌림목 검색기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유레카 검색기까지 3종 필수 검색기 오늘 모두 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상단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코드가 있죠. 7942 네 글자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박스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대시면 링크 뜨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비밀번호 7942 두 분의 멘토님께서 친구 사이여서 비밀번호도 794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3종 검색기 오늘의 선물 꼭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의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눌림목 네. 검색기는 네. 천하장사님이 또 신원 추세선을 또 직접 만드셨고 그쵸, 예. 나머지 검색기들도 시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나씩 그 테스트를 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단순히 21선에 눌리는 종목을 굳이 검색기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1선을 타고 가는 종목들은 안 나옵니다. 저희는 그냥 예. 21선에 눌렸다라는 기준이 앞에 거래량, 앞전에 거래량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급등한 종목이 신호추세선이 녹색일 때 21선에 눌렸을 때 나오게끔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다가 이 종목은 그 천하장사가 얘기했던 21선과 맞닿아 있네. 이런 건 눌림목이 아니에요. 그쵸. 예,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도 눌림목이 아닙니다. 급등 이후에 떨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올라가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어느 지점까지는 분명히 떨어지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데 그 구간이 21선과 61선에 맞닿아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가지고 검색기를 만든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유신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천하장사님 지금 네. 현재 시점에서 좀 타점에 와갖고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이런 네. 걸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돌파한 종목을 많이 봤으니까. 네, 돌파한 종목 많이 봤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눌림목 타점에서 흐름이 나왔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STI라는 종목을 보도록 STI. 하겠습니다. 네, STI. 자, STI 보시면은 자, 우선 차트를 한번 이렇게 좀 줄여서 보시면은 굉장히 자,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상당히 최근에는 흐름이 좋았는데 과거 차트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신호등 추세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빨간색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추세 전환이 나오고 붉은 기둥 검색계에 나왔던 구간은 자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 자, 이 부분이 붉은 기둥 검색계에 추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구간이 아, 붉은 기둥 검색계. STI가 네.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이 종목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예, 잊혀져 예. 가고 있을 때 예. 그때 저기서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한번 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때 붉은 기둥이고 그다음에 어디서 맥점이 나오죠? 그렇죠.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짝 올라갔다가 눌리는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좀 지속적으로 며칠간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즉 여기서도 타점이 어디냐면은 자, 이 검은 색깔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21선, 21선 눌림목. 그렇죠. 정확하게 21선 딛고 또 갑니다.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이 나오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수익 실현하는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전에 몸통과 꼬리의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된다. 거기서 또 일단 절반 정도 챙기고. 그렇죠. 여기서는 무조건 여러분들 절반 이상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예를 들어 팔았는데 수익 실현했는데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은 이 검은 색깔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끌고 가면은 수익이 좀 더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STI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선을 네. 한번 지워볼까요? 네. 지금 앞부분 말고 뒷부분도 21선 한 번 더 맥점이 와요. 그렇죠. 자 기다렸다가 한 번 더 21선에 눌림목 검색기 유레칼 포착이 됩니다. 네. 그 앞전에 실현했던 분들은 또 저 자리에서 21선 또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또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고점 부분 표시 한번 해주세요. 전고점 부분에서는 여기 부분 네, 그 예. 부분에서는 일단 절반 수익 실현입니다. 그렇죠. 고점이니까. 예. 저게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지 일단 저 부분에서 맞고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21선 추세 이탈 안 하면 계속 끌고 가는 전략.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일에 요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지금 이 앞전에 고점 요런 구간에서 1차적인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이 검은 색깔 선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끌고 가셔도 된다. 자, 이 종목 들어가신 분들은 1차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도 들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저희가 경계하는 거는 21선 이탈 안 하더라도 21선과의 이격이 멀어지면 벌어질수록 그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예. 멀어져 갈수록 선과 그쵸. 멀어져 갈수록 네. 다시 이게 또 멀어지면 다시 좁히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기준입니다. 네. 자, 그 제가 지금 노란톡을 보는데 네, 네. 주포님, 저는 준비됐어요, 님이. 네. 피디님, 눌림목 내 친구 편성 좀 늘려주세요. 네. 이렇게 또, 아래에 있어갖고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주셨는데, 피디님이 늘려주시는 것도 늘려주시는 건데, 뭐, 저희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네. 아, 저희는 휴가를 이제 이걸 네. 하려고 냈잖아요. 예.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주포는 준비됐다, 님이 굉장히 오픈 채팅방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좀 채팅을 쳐주시는 분인데, 저는 네. 이름이 좀 마음에 들어요. 주포님 준비됐어요. 네. 그러니까 주포님도 준비됐고 네. 뭐 저희도 사실은 준비됐어요. 뭐 네. 수목보다 뭐 월화수목에도 다 준비가 네, 됐잖아요. 준비됐어요. 네. 피디님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수현 앵커한테 질문 한번 하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잘 네, 배우고 네. 있는지 네. 천하자세 오늘은 좀 어려운 질문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하나요? 네. 주디스님 먼저 좀 질문을 해주세요. 이해하고 있는지 네, 네.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우선은 조금 한번 찾아볼 테니까 주디스님 먼저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질문을? 네. 아, 제가 할까요? 네 질문 하나 해주시면 네. 저는 좀 날카로운 거 준비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우선은 제가 지금 한전산업이라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네, 한전산업. 자 한전산업이라는 차트를 봤는데 자 어쨌든 지금 최근에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뭐 굉장히 고점에 있는 구간은 아니죠, 앵커님? 고점에 있는 구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붉은 기둥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일에 지금 뭐 잘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고점이지 않고 조정이 나왔는데 우리가 말했던 이 검은 색깔 21선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매수를 좀 가담해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오늘 구간.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네. 해도 될 것 같은 게 이 검정 색깔 21선 검색기
와, 아, 안 돼요. 이거 빨간색이네요. 오. 네, 신호등 추세선이 아, 예. 빨간색이니까 아직 네. 접근하면 안 된다. 제가 그걸 노리고 질문했는데 네. 그걸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차하고 네. 보다가 빨간색이네 네, 하면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수현 앵커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 신호등 추세선이 아직까지 빨간 색깔이에요. 아직까지 멈추라는 의미고 지금 이제 21선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왔고 나왔긴 하지만 살짝 모든 게 완벽한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구름대에서도 약간 하단 쪽에 위치해 있고 하니까 이 종목을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뭐 예를 들어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신호추세선이 색깔이 바뀔 때 그때 한번 타점을 잡으면은 조금 더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래도 네, 좀 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천하장사님이 그래도 조금 날카로운 문제. 네. 어떻게 보면 한번 생각하면 쉬운데 방심하고 있으면 네, 그렇죠. 틀리는 문제. 네. 요거를 좀 잘 내주셨고. 일단 제 차트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퀴즈 하나 내고 네.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은 이평선 기준이잖아요. 네. 근데 지지와 돌파, 어떤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하는 부분,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도 말씀드렸던 풍국 주정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지금 구간. 자,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노란색 선은 이탈했어요. 이 구간에서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풍국 주정. 저한테 질문하시는 네네, 거예요? 네, 질문입니다. 먼저 추세선에 일단 초록색으로 확인을 했고 오케이. 1차 이제 통과. 21선과 조금 3%보다 더 벌어지지 않았나요, 이 구간은? 21선 이탈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 구간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 올라올 때까지? 네. 자, 21선 쪽으로 올라올 때까지. 제가 이 퀴즈를 왜 냈냐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21선 유레카 검색기는 드렸지만 21선 검색기가 따라 들어가는 게 61선 또 ET 검색기가 있습니다. 네. 이건 아직 공개를 저희가 시즌2에 잠깐 하고 안 했는데 21선 이탈한 종목이 추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밑에 61선과 신호추세선이 받치고 있잖아요. 이 밑에.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아래 꼬리 달고 지지받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아. 61선도 저희의 무기예요. 네. 보통 21선에 들어갔는데 이탈하는 경우에는 61선에서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는 분들이 많아요. 오. 61선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있고 아래 구름대도 있고 추세선도 지지하고 있고 61선도 지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1선 이탈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매수 관점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네. 제가 풍국주정 차트를 보는 거는 일단 퀴즈보다는 또 강의라고 할까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했습니다. 자, 차트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돌파 매매라는 거거든요. 일정 부분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파면 사야지 뭐 이런 거 강의 많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볼게요. 네. 돌파를 못 하다가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네. 그러면 돌파하는 구간이 매수의 맥점이 되겠죠. 네.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를 못 뚫다가 테스트만 하다가 이렇게 뚫어버렸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돌파 매매에 대한 손절 기준은 어디냐면 매수가를 이탈했었잖아요. 그죠? 돌파했던 부분이 돌파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지지로 바뀌는데 이 지지를 이탈했을 때 그럼 보면은 가다가 이제 여기는 이제 이탈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합니다.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구간에서. 네. 네. 손절하고 이제 안 보는 거예요. 안 보죠. 예. 안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돌파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 다음이 저희의 매수 타점이에요. 이 자리가. 다시 말하면 돌파 매매를 해서 손절하신 분들이 나가고 저희는 그 자리에 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는 밑에 저희가 만든 지표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은 이 자리가 추세가 끝났다고 하고 손절하고 나가는 자리지만 저희는 그 자리가 맥점인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이 자리 기다렸다가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 지금 이 자리. 그렇죠. 이 자리. 저희가 봤을 때는 정확한 매수 타점이거든요. 여기가. 이게 이제 지지 저항, 이 매매하시는,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과의 차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손절을 할 구간에서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돌파해서 네. 따라 들어갈 때 저희는
절대 안 삽니다. 네. 그 다음에 절대 안 사고. 네.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올라가는 종목을 또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아니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추천과 기사가 쏟아지는 종목들을 들어갔을 때 정말 수익을 보셨던 경험이 있는지. 네.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보셨던 경험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 들어가면 어쨌든 마음이 급하고 그게 떨어지게 되면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래,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남들이 안 사는 자리에서 들어가니까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주디슨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해 줬는데 투자자분들도 아마 되게 많이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 했는데 이제 주디슨이 이제 귀가 될 도록 그런 얘기는 그만하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계속 고점에서 사지 마세요. 좀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이해하셨을 거다. 시즌 1과 2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은 그냥 간단하게 원리는 간단해요. 상승과 하락과 횡보를 반복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폭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원리를 너무 고점에서 막 사람들이 계속 이 종목이 좋다 하니까 고점에서 사는데 이게 왜 이거를 못 끊냐면은 어쨌든 10번을 하면은 한두 번은 성공하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천하다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렸다 그 자리에 안 오면은 안 사면 되라는 주의지만 네. 시청자분들이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일수록 빨리 많이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을 가지고 언제 이 종목이 만회가 돼? 그러니까 계좌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튀는 종목, 막 10%, 15% 튀는 종목, 야, 저거 상한가 가면 그래도 한 10%, 15% 수익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물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물립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급등했기 때문에 폭도 깊어요. 저희가 들어가는 거 잘 보세요. 추세 돌파해서 올라간 종목이 20일선까지 떨어지는데 거의 제자리까지 옵니다. 네. 자, 차트 볼게요. 풍국추정 다시 볼게요. 자, 풍국추정. 자, 보게 되면은 돌파해서 만약에 이런 날, 자, 만약에 수현 앵커라고 하면, 만약에 네. 추격 매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좌가 계속 손실이다가, 풍국주정이 막 장중에 이렇게 튀어 올라갑니다. 네. 막 7%, 8%, 아, 살까? 안 샀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막 11%, 12%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런 자리에서. 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상한가 갈 것 같아.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갖고, 야, 역시 나는 주식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갑자기 5장 들어서 윗꼬리 달고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네. 수현 앵커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이 정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러고 나서 끝나요. 딱 평당가 부근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다음날, 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추세가 완전 살아있고, 힘이 들어왔다. 이거 세력이 들어온 거야. 세력이 들어왔어. 그러고선 네. 다음날 큰 꿈을 갖습니다. 네, 더 가지 않을까. 내일 그냥 한 15% 정도 올라가면은 욕심내지 않고 팔아야지.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평당가가 지금 여긴데, 다음날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그러면 못 팝니다. 절대 그쵸. 못 팔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만큼의 폭을 팔아도 내가 들어간 돈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못 팝니다. 금액도 금액이고 내가 또 들어가서 계속했던 실수를 한 번 더 반복한 거에 대한 어떤 자책감 그때는 네. 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믿습니다. 이걸 믿게 돼요. 어디까지? 야, 우리 그래도 몸통의 절반까지는 기다려보자. 여기까지는 기다려보자. 다음날 또 빠지고 지지받는 척해서 찾더니 다시 은봉 그리고 결국엔 저희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되냐면 네. 이런 종목들이 다시 원상복귀로 돌아온다고요. 추세를 한번 돌파한 종목들이 네. 한 번에 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거의 그 부근까지 돌아와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쵸. 예. 네. 그냥 다시 제자리에 왔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는 제자리에 왔다 올라갔다 떨어져 제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앞에 뭔가 상승한 그 수급이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확실한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예, 이런 식으로 다시 네. 좀 이렇게 올라간다.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그렇죠. 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저도 이해됐고요. 또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또 투자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되게 많은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참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을 딱 봤을 때는 너무 이제 네. 막 고점에서 이렇게 많이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좋게 생각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다 모두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을 추세 전환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차트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우량주다 그 냅다 사는 게 그쵸? 아니라 네. 그것도 다 타이밍이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 다 누구나 아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실적도 좋고 다 좋은 종목이에요. 자, 근데 지금 구간은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잖아요. 네. 굳이 여기 추세 전환되는 이 구간에서 매수해도 되는데 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냐 이거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큰 구간인데. 그리고 저 앞에서 못 샀다 하더라도 네. 그 뒤에도 계속 21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맥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청자분들이 내가 그 종목을 높은 구간에 사서 만일에 물리셨다면은 그 종목이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포스코 자,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의 월봉을 한번 봐볼게요. 자, 월봉을 봐보시면은 이 종목은 2008년도에 76만 원 갔던 종목인데 거의 20년째 지금 그 가격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한 70만 원이나 이 정도에 사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포스코 홀딩스, 지금이야 포스코 홀딩스 되게 좋다 좋다 하지만 이 종목을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70만 원에 사서 포스코 네. 우량주라고 들어갔는데 20만 원이면은 그렇죠. 싫겠죠. 그리고 20년 네. 동안 계속 오르지 않았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20년 동안 계속 갖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서 사지 말고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세 전환된 걸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지 그런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천하당사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어떤 울림, 네. 약간 떨림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천하당사님 어떤 당부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자꾸 고점에서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야, 그 똑같은 얘기 계속 하지 마라 하실 수 있겠지만 100번 해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점에 들어가는 거는 딱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알아야 거기가 고점인지. 네. 근데 거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착각.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미친 듯이 효과장 보면서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 종목이 야, 이거 오늘 심상치 않은데? 라는 어떤 생각. 근데 결국에는 주가는 그 자리에 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사고 싶어야지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쵸? 주가를 많이 올리려면 그러면 메이저들도 과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다 사고 그 꼭대기에서 살까요? 아닙니다. 떨어지고 나서 저점에서 사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 돌파, 그리고 추세 전환, 그리고 매수 맥점, 이 세 가지 무기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면서 당장 다음 주 방송이라도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교재입니다. 교재.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설치하시고 이제 곧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에 설치하시고 안 되면 주말에 물어보세요. 천하장사님이랑 저랑 답변 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수연의커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손절을 할 때 우리는 들어간다 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눌림목 매매에 필요한 필수 3종목이 오늘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유레카 검색기, 21선 눌림목 검색기인데요. 이 유레카 검색기와 함께 초록색깔 빨간색으로 이 추세를 알려주는 신호등 추세선까지 보내드리고요. 또 이런 추세를 돌파하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파하는 추세가 나오는 붉은 기둥 검색기까지 세 가지를 모두 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 어플 켜시고 검색창 상단에 내 친구 눌림목 채팅방 검색하시면 채팅방이 뜹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 코드 두 분이 친구 사이죠. 7942 네 글자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 멘토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설정 영상 세 가지 꼭 받아서 이 내 차트에도 입혀서 이런 매매, 매수에 더 수월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내 친구 검색기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의 멘토님들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피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지금 화면 보시면 동영상이 세 가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핸드폰 모바일에서도 열립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을 세 개, 신호등 추세선, 유레카 검색기, 붉은 기둥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동영상을 스스로 지우지 않으시다면 평생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되더라도 보시면서 다운로드 하셔갖고 그 저희 키움증권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
이 기준으로 설정하시면 모바일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란톡에 내 친구 눌림목. 이거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노란톡 앱에 들어가셔서 위에 네. 돋보기 그 검색하는 곳에 네. 내 친구 눌림목 이렇게 입력하시고 코드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뜨면 7942. 저희가 친구 사이잖아요. 네. 7942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바로 동영상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천하사사님 10분 네, 정도 네. 남았는데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하면서 네. 눌림목 매매를 종목 발굴부터 매매까지 하는 그 과정 한번 네. 차트 보면서 좀 예시 한번 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엔 조금 한솔 인티큐브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솔 인티큐브. 네. 자, 이 종목은 한번 보시면은 자, 우선은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차트가 높은 구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과거에 이런 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상당히 주가가 낮은 구간에 있죠. 자,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한 번째 이렇게 양봉의 흐름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호노출선을 돌파하면서 색깔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잘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충분히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자, 이런 구간에서 당연히 사면 안 되죠. 왜냐면은 우리의 타점은 이 검은 색깔과 그 다음에 60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어느 구간에서 만약에 타점을 잡아야 되냐면은 자, 이런 구간입니다. 예. 바로 이런 구간, 요날 아니면은 요날 이제 검색기에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잘 매수를 하시면은 자 요런 또 수익이 또 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구간도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이 눌림목이 잘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도 요런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또 다른 아까도 마찬가지로 봤던 종목처럼 이렇게 좋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21선 지지 아래 꼬리 달고 지지 받는데 네. 그 아래 60, 그 신호노출선도 있고 61선도 있고 네. 하방에 좀 받쳐주고 있는 라인들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한솔 인티큐브는 지금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천하장사님 지금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불공귀동 검색기에서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보고 네. 그리고 유레카 검색기에서 나왔던 종목도 하나 보면서 네. 검색기에서 종목을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레카, 그러니까 21선 검색기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네. 지금 타점에 나온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붉은 기둥 검색기에 나온 종목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의 어떤 또 신호가 나왔는지 이런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붉은 기둥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은 지금 8 종목입니다. 네, 8 종목이고요. 뭐 MPC나 뭐 HMM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제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은 이제 MPC랑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인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MPC 오늘 조금 자 MPC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침에 그 붉은 기둥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들 중에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뭐 성일아이텍이나 뭐 세비캠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MPC도 그 중에 하나 관련된 테마로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실렸는데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신호동 추세선을 강하게 좀 도파하는 흐름보다는 살짝 밀리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 내일 정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는 했지만 다시 네. 그 자리까지 바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 더 양봉이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눌림목 조정을 기다려서 매매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소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볼게요. 나무기술이라는 종목 볼게요. 나무기술은 깔끔하게 돌파 나왔는데. 자, 나무기술은 깔끔하게 좀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선 신호동 추세선이 바뀌는 흐름을 보고요.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매수 타점을 가지시면은 이 종목을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계속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으니까 다시 좀 이렇게 눌렸을 때, 좀 네. 주저앉았을 때, 네.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표현이 좀 벌떡 일어났다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게 네. 저 양봉이 네. 너무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막 사고 싶은 지금 양봉이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살짝 돌파했어. 그러니까는 네. 야 이거는 사야 되겠다. 사야겠다. 네. 어차피 좀 떨어져도 여기 지지받고 다시 간다. 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설령 더 간다 하더라도 저희의 기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운이잖아요.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건. 네. 그러니까 확실히 눌렸을 때 가면 좋겠다. 네. 자 다음 또 붉은 기둥 검색기 나온 종목 볼게요. 자 한번 검색 또 보면은 자 HMM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HMM도 사실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호노출선을 딱 지지라기보다는 좀 화끈하게 돌파하지 못했다. 벌떡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빨간색이 네. 변하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그렇죠. 딱 신호노출선에
윗골이 달더라도 딱 걸리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저거를 돌파를 해야 돼요. 저게 중계 추세선입니다. 저걸 돌파 못하면 좀 길게 봤을 때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조금 더 세려면은 내일이라도 더 한번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눌림목이 나와야지만 이 종목이 좀 센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눌리더라도 힘이 좀 약하다. 확실하게 일어날 거면 그냥 확실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애매하게 그쵸. 하면 안 된다. 약간 애매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계속 볼까요? 한 종목만 더 볼게요. 다른 종목. 라파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라파스. 할게요. 라파스도 좀 괜찮네요. 라파스는 흐름이. 이 정도 윗골이는 괜찮죠. 그렇죠. 이 종목은 딱 차트를 줄여봤을 때도 좀 길게 봐도 바닥권에서 터졌잖아요. 지금. 그렇죠. 바닥권에서. 예, 바닥권에서 터진 흐름이고 지금 강하게 신호등 추세선도 강하게 돌파하고 지금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주디슨 표현으로 벌떡 일어난 게 맞습니다. 예, 벌떡 일어난 게 맞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오면 한번 매수 타점으로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천하장사님이 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 종목이 나오려면 무조건 벌떡 뭔가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이 확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약하면 눌렸을 때도 다시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게 올라갔던 종목이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이 붉은 기둥 검색기는 저희가 그런 기준을 다 담아놨기 때문에 네. 그냥 애매한 상승은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추세 전환, 돌파가 일어났을 때 나올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설치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천하자사님, 네. 그 마지막으로 네. 눌림목 그 내 친구 보는 시청자분들께 네. 좀 오늘 되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네. 1분 기회 드릴게요. 네, 네. 마음속에 있는 진심, 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제발 좀 이렇게 매매했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좀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귀가 닳도록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 항상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이제 고점에서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된 종목들을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그 두 구간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구간을 노리는 게 바로 눌림목 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고점이나 바닥을,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각자 어떤 매매 기법이 있고 그리고 시장의 어떤 노하우들이 매매라면서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저희의 어떤 노하우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우리 PD님께서도 불러주셨고 저희는 눌림목이라는 이 기법이 네. 주식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기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네. 따라가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냥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구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확한 구간에서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지 하고 들어가면 그게 또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제 수연앵커 통해서 전달드리고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주디슨, 저는 주식 천하장사였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네, 오늘 예시 종목 보면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눌림목 매매법, 필수 무기 3종 세트 오늘 올려드릴 텐데요. 먼저 하락 추세 완벽하게 돌파한 종목 알 수 있는 붉은 기둥 검색기 설정할 수 있는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 영상도 있습니다. 이 하락 전환을 확인하는 검색기이죠. 이 다음 검색기는 유레카 검색기 21선 눌림목 매수 타점 알려주는 검색기이고요. 다음으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등 추세선까지 세 가지 검색기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며 설정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터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내 친구 눌림목 채팅창을 누르시면 채팅방이 뜨고요. 비밀번호 입력 코드 7942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3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특별 종목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